안녕하세요, 옥자일씨입니다. 오늘은 게임하면서 몸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. 게임 한번 하고 운동 한번 하고 게임 오버 되면 1톤 들기. 근데 제가 로니 콜먼 같이 뭐 레그프레스 1톤 들 수가 없죠. 그래서 총 중량 1톤으로 예를 들어서 100kg 10개 들면 1톤, 50kg 20개 들면 1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. 그리고 게임은 게임 오버가 명확하게 될 수 있게, 예를 들어서 RPG 게임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하게 되면은 뭐 내일 날 셀 때까지 운동 한 세트도 못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리듬 게임 어 댄스 오브 파이어 앤 아이스, 이제 강한달 아저씨가 엄청 어려운 난이도로 깨가지고 뭐 유명해졌더라고요. 저도 그것 때문에 알게 됐고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리듬 게임을 한 20여 년 전에 DDR 해보고 처음입니다. 그래서 아마 잘 못할 건데 뭐 잘 못하면 좋죠. 운동 많이 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. 제가 조금 했어요, 초반에. 지금 완전 처음은 아니에요. 이렇게 지금 벌써 시작된 거예요. 이렇게 네모에 원이 들어왔을 때 각자에 맞춰서 눌러주면 됩니다. 자, 넘어가 버렸죠? 옳지. 자, 1-1단 시작합니다. 고! 이지. 쉽죠? 1탄이니까 뭐 쉽겠지. 스테이지 2. 어, 굴곡이 나왔네. 이거 사실 저기 굴곡 처음 나왔을 때 해봤을 때 죽었어요. 근데 아까 해봐가지고 이번엔 넘어갔네. 재밌네요. 간단하고. 스페이스 바 하나로 게임을 할 수 있어. 틀렸는데 한번 봐주네. 오케이. 아, 운동하고 싶은데 계속 게임만 하게 되네, 이거. 뭐, 깼는데 뭐 어떻게. 룰은 지켜야죠. 4탄까지 무난하게. 아, 엇박이 나오기 시작했네요, 이제. 엇박 때문에 조금 어렵네. 요 달팽이가 나오면 느려지니까 맞게. 이지. 오. 오, 빨로. 오, 오, 방금 연출 좋아. 일단 음악이 좋죠. 리듬 게임은 음악이 좋아야 돼. 음악 들으세요. 조용할게요. 아, 게임 오버는, 아, 드디어 운동할 수 있네. 우리 이럴 때 실망하지 않아요. 운동을 할 수 있잖아. 더 좋아. 운동 더 좋아. 운동이 더 좋아. 자, 스쿼트로 할게요. 여기 20kg 도판 깨져 있어요. 사기 안 쳐요. 20kg짜리 봉이고, 규격봉. 제가 핑계가 아니고 어저께 등산을 갔다 와가지고 하체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. 자, 다시 가볼게.
아까 거기 아니야 이거? 뭐가 문제지? 큰일 났네. 아, 지금 하체 컨디션이 진짜 좀 별로 안 좋네. 아까 좀 농담이었는데 진짜 별로네. 가보자. 나 엇박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아. 하, 좋을 줄 알았지? 위험했다.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, 진짜. 제가 운동하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좀 화가 나가지고. 아, 95% 저 원래 100kg 10개 1세트 하거든요 평소에. 아, 컨디션 진짜 안 좋네. 아, 씨. 자, 할 수 있다. 5% 달팽이 잡자. 나왔어. 왔어. 왔어. 그렇지. 여기서 죽으면 진짜 씨. 컨그레츄레이션. 이지. 뭐야. 아, 첫 번째 세계 완료했네. 첫 번째 세계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스트레칭 정도였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네. 자, 두 번째 세계. 한 방에 들어가는 거 맞죠, 지금? 후! 느려졌어? 오, 뭔가. 아까 음악이 좋았는데, 나는. 음악이 바뀌어가지고, 지금. 내려갈 때는, 아니, 올라갈 때는 빨리 눌러야 되고, 내려갈 때는 느리게 눌러야 되네. 이걸 눈으로 보고 하면 못 깨, 이거. 그렇지. 음악으로 해야 돼, 음악. 봤죠? 귀로 깨는 거야, 귀로. 귀로. 귀와 손가락. 귀와 손가락만 있으면 끝판왕까지 갈 수 있어. 오, 빨렸다. 이상하네. 이게 왠데? 오! 스쿼트. Shut up and squat. Game over and squat. 열 개인가? 9개인가? 아, 스쿼트 안 되겠다.
아, 스쿼트 안 되겠는데, 이거? 안 나오네. 아. 제가 진짜 핑계가 아니라, 어저께 혁과하고 등산을 갔다 왔거든요. 다리가 회복이 안 됐나 봐. 안 나오네, 안 나와. 아우. 아니 이게 나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박자가 안 들리잖아. 와, 아니 이거 제가 못 깨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게임에 대한 제 정식적인 컴플레인입니다. 이거 빵빠를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박자가 안 들리는데? 박자 지금 난 귀로 깨고 있는데 눈으로 깨는 게 아니고 눈으로 깨는 사람들은 빵빠레가 나오든 뭐 빵빠레 아이스크림 나오든 상관없겠지. 근데 난 지금 귀로 깨고 있는데. 빵빠레가 뭐 하면서 나오면 어떡해. 뭐 코끼리야 뭐야. 제가 진짜 죄송한데 스쿼트는 딱 요번 세트까지만 하고 딴 걸로 바꿀게요. 제가 진짜 원래 100kg는 10세트 넘게 하거든요.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. 지금 엉덩이를 봐요. 지금 엉덩이 봐봐. 스쿼트 잘하는 엉덩이거든 지금 이게. 안 보이나? 환장하게 버핑이 좀 너무 와가지고. 가자. 그래도 5세트는 하고 해야지.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게 밑에서 깔짝대는 게 아니고 ATG로 하고 있잖아요. 종아리하고 뒷다리하고 닿을 때까지 거기서 스티킹 포인트 지나서까지는 올리고 있어요. 제일 힘들 때까지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하고 끝까지 펴는 거하고 차이가 없거나 들피는 게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. 특히 횟수할 때. 아이씨. 21% 소리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? 근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지 않아? 자, 이제 벤치를 50kg 세팅했어요. 그러면 1톤 들려면 20개 해야 되죠. 맞죠? 10개 500, 20개 1톤. 벤치는 그리고 제 꽤 큰 찌찌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. 어깨에 제가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1RM은 한 125 정도. 지금 당장 들면 한 110 정도 늘겠네요. 근데 벤치 평소에 하는 무게가 한 60에서 70, 어깨 좀 괜찮은 날 80으로. 그래서 10개 이상 한 30개씩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반복으로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허리도 부상이 있고 해서 엉덩이를 대고 벤치를 잘 못해요. 그래서 엉덩이 떼고 이렇게 벤치세요. 제 자세를 참고하지 마시고 저는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하는 거니까 정석대로 하세요.
아이고. 제가 등가슴 운동 슈퍼세트를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힘드니까 벤치하고 풀업으로 할게요. 벤치는 50kg로 20개 하고 풀업은 제가 90kg 넘게 나가니까 11개씩 할게. 그럼 1톤 나오죠. 그냥 그런 걸로 합시다.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. 네, 숨 찬 거 보이죠?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 빡빡하게 굴고 그런 거 아니야. 인정 있게 갑시다. 20%. 할 건데. 아, 이거, 씨. 늘질 않아. 그립을 좀 높게 사용하고 있죠. 어깨를 좀 많이 쓰는 그립이고, 가슴 키우기엔 좋은데, 어깨가 좀 부담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세요. 풀업까지 해가지고 게임 두 세트씩 할게요. 아이씨. 게임을 두 세트씩 할게요. 아우씨, 왜 이렇게 힘들어. 빠르게야? 두둔? 두둔 맞아? 두둔? 두둔? 한 번 더 할 수 있죠? 아, 맞아! 비록 죽었지만 배울 게 있죠. 토끼도 나온다. 이 게임에서는 달팽이가 느리다는 거 알고 있었고, 토끼는 빠르겠죠. 여러분, 게임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. 게임이 이렇게 힘들어요. 물 좀 먹고 올게. 자, 또 두 번 할게요. 아, 게임 하기 싫다. 게임 그만하고 싶다. 아, 이때 엄마가 와서 그만하고 붙고 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. 네, 엄마 하고 잘 텐데. 내가 얘는 깨고 만다. EX. 오프비치? 뭐야. 음악이 안 나와? 아, 이게 56%밖에 안 돼요, 여기까지가.
자, 오늘 이거 내가 꼭 깨고 말 건데, 요거 깨면 나 토끼하고 거북이 옷 입을 수 있게 해줘. 500 치면 언더아머 입는 거 같지. 알았지? 두 번째 판. 아, 왜 박자랑 안 맞는데, 이거 음악이랑? 지금 눈으로 깨고 있어. 이러면 안 돼. 여러분, 운동 안 하면서 게임하면 이렇게 돼요. 이거 보이죠, 이거? 응? 운동하면서 해야지. 지금 저 보세요. 물론 돼지지만, 근육이 있는 돼지잖아. 근육 돼지. 그냥 돼지하고 근육 돼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? 쟤들 게임하면 수근된단 말이야. 아유, 게임하니까 저렇게 되지. 제가 게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몰래 수근돼. 응, 이제 게임 많이 하니까 살찌지. 앞에서는 얘기 안 해. 안 들리는 데서. 안 듣는 게 행복해요. 가자! 아, 여기 음악이랑 안 맞는다니까, 이게? 눈으로 깨야지, 어쩔 수 없지. 자리인가! 여기부터가 이 게임의 시작이야. 흑자, 가자. 흑자, 헬스, 헬스, 이따 눌러보자. 여기 진짜 음악이랑 안 맞아. 자린가!
역시 방금 전에 이타치를 상상하면서 사륜화를 썼거든요. 사스케는 안 돼, 걔는. 쓰레기 같은 놈. 아, 이타치. 오늘은 게임을 좀 더 하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요. 이만큼만 하기로 했어요. 뭐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아, 제 게임 진짜 못한다. 쟤는 실패한 게임 인생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패한 게임 인생이 아닙니다. 지금 저 보세요. 전 지금 제 게임 레벨만 올린 게 아니고 제 몸의 레벨을 올렸죠. 지금 오늘 가슴 경험치, 다리 경험치, 등 경험치가 쌓였어요. 레벨업 하는 겁니다. 자, 헬스는 이런 운동이에요. 경험치를 매기고 각 부위별로 그리고 레벨업을 하는 운동입니다. 게임하고 다른 거라면 이제 게임에서는 모두 다 레벨 1부터 시작하는데 솔직히 좀 타고난 사람들은 한 레벨 40, 레벨 50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요거 좀 찔러가지고 랩제가 분명히 99인데 뭐 레벨 200, 300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요. 걔들이 뭐 빨리 레벨업을 하든 레벨업을 쉽게 하든 우리 저도 마찬가지 뭐 레벨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. 운동하면 좋은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게임만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다고 루리앱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. 오타쿠라도 근육돼지 오타쿠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? 비웃어요. 비웃긴 비웃는데 뒤에서 비웃는다는 거 바로 앞에서 아유 오타쿠 냄새나 파우 비웃지 않아요. 뒤에서 앞에서 못 비웃어. 비웃어봐. 나 게임 많이 하는데 비웃어봐. 게임 많이 한다고 비웃어봐. 어? 가슴도 못 움직이는 씨 천박한 것들. 자, 요 게임 이름이 A Dance of Fire and Ice입니다. 저는 이 게임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다시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. 지웁니다. 스팀 할인 시간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. 환불 받을 거야. 난 그럴 자격이 있어. 흑자 헬스였습니다. 바이바이.